장수장자를 잡아주셨다면서. 이거 어떡하죠? 포트망 잡혔어 이러다가 포트망 잡았네 벌써. 다 부서졌어. 자 이걸 뜯어서 제가 잡을게요. 좋아요 구독 꾹꾹. 안녕하세요, 저는 바로 에그 박사입니다. 오늘 에그 박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비행 능력이 뛰어난 장수장자리를 잡아보겠습니다. 자 에그 박사, 황금 장자리 발견했어요. 에그 박사가 지나가다가 반짝반짝거려서 보니까요 황금 색깔 잠자리였어요. 급하게 뛰어가지고 에그 박사 무술로 잡았는데요. 한번 보겠습니다. 와 이런 잠자리 처음 봤어요 지금. 여기다 바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통에다 바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에그 박사가 진짜 이쁘게 생긴 잠자리는 많이 봐도 이렇게 황금 색깔 잠자리는 처음 봤는데요. 엄청 말을 잃었어. 진짜 금 색깔이에요. 황금 색깔 골든 잠자리. 에그 박사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 친구는 노란 고추 잠자리, 황금 색깔을 띠고 있는 노란 고추 잠자리고요. 근데 신기한 게 고추 잠자리인데 노랑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네요. 근데 에그 박사는 노란 고추 잠자리보다 진짜 황금 잠자리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별명입니다. 에그 박사 지금 별명 황금 잠자리. 이거 뭐예요 박사님? 이쪽을 부러졌어요. 아 이거 너무 세게 한 거 아니에요? 열심히 잡다 보니까 와 고추만 부러졌어요. 홍 박사님 그래서 잡으셨어요? 거의 잡았는데 안 부러졌으면 잡았어요. 와 어떻게 포충망이 부러지지? 30분째 장수 잠자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 팍 부서져가지고 소리가 너무 크게 나서 장수 잠자리들이 눈치를 챈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. 어 그렇죠. 에그 박사에게 장수 잠자리랑 엘도라도 같은 거? 미지의 세계를 찾아 떠나는 그 탐험가들이 가는 곳이죠. 황금의 세계 엘도라도.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. 옵니다. 이건 말씀드릴게요. 와 홍박사님 체집 전문가 홍박사님이 진짜 저걸로 잡는데요. 쪼만한 걸로 빠지면 안 돼요. 네? 저 못 잡을 것 같은데요? 지금 또 멀리 간 것 같은데요? 오늘 에그 박사, 홍박사, 양박사가 장수 잠자리를 잡다가 이렇게 보충망이 다 부러지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. 한 뼘 정도로 이렇게 탁 했는데 한 번 부러지고 했는데 또 부러졌어요. 그만큼 잡기 힘든 친구라고 할 수 있죠. 다음번에 에그 박사가 꼭 장수 잠자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황금 잠자리는 잡을 수 있었어요. 장수 잠자리를 잡는 그날까지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안녕.